오케이. 자, 5장 inner product space. 먼저 inner product space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contemporary linear algebra에서 여기 7장 dimension과 subspace, 또 행렬의 대각화, 그리고 vector space 이 부분을 한 번씩 저기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은 이 주로 9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7장, 9장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네, 9장을 띄워줄 테니까 7장, 8장, 9장 보도록 하세요. 네, 9장을 좀 올려주니까 그런데. 자, 봅시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dot product를 전에 이렇게 배웠죠. RCD에서. X하고 Y의 dot product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다시 쓰면 요런 벡터하고 요런 벡터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Y 트랜스포즈 곱하기 X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배웠죠. 결과는 같으니까. length. 그래서 벡터의 length를 다음과 같이 square root of X하고 X의 dot product로 정의했고, 그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그 x-y라는 벡터의 노름으로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앵글 세타를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요 값, 요게 x 벡터의 노름, 또 y 벡터의 노름을 곱해주고 그것을 x하고 y의 내적을 그것으로 그 값을 나눠준 값이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스칼라 값이니까 그 스칼라 값에 대응하는 코사인 세타. 여기에 요 세타를 요두 개의 벡터 사이의 앵글이라고 정의했어요. 요 관계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요 세타가 2분의 파일 경우에 세타가 2분의 파인 경우에 요두 식이 이제 등식이 되니까 등식이 되는 경우에 등식이 아니라 이게 세타가 0이면 이게 0, 0, 세타가 2분의 파이면 1이 되죠. 이게 등식이 되죠. 요런 경우에 우리는 올소고날하다고 정의를 했어요. 2분의 파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타 앵글은 단순히 요런 값을 제공하는 세타 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클리드 기하에서 이제 생각하는 직교하고 일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90도 직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훨씬 더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자, 또 이런 경우에는 요게 값이 이제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 아니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되고 요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이제 그 개념을 Rn으로 확장하면 그러면 x하고 y가 Rn 안에 있는 두 벡터라고 할 때, 우리가 dot product 또는 유클리디안 inner produc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대로 확장해서 또그 노름 또는 length를 다음과 같이 square root를 씌워서 정의할 수 있죠. 여기서 x transpose y로 정의를 이 책에서는 했는데 보통 dot product는 y transpose x로 하는 게더 맞는 정의예요. 실수일 때는 이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복소 벡터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복소 벡터일 때는 꼭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y transpose x 또는 y conjugate transpose x로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Rn에서 또 Cn에서 얘기를 하니까 Rn에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대로 갑시다. Rn에서는. 자, inner product는 real vector space에서의 inner product는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인데 아래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시메트리와 에디티비티와 허머지니어티와 포지티브 데피니티니스를 만족하는 요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라고 해요. 자, 요 리얼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예를 먼저 봅시다. 예를 봅시다. 그 inner product on R2.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제 유클리디안 inner product만 봐왔는데 다른 예를 보여줄게요. XY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1 by 2 곱하기 2 by 2 또 2 by 1을 곱해주면 이게 1 by 1 스칼라가 되죠. 요 inner product가 벡터 스페이스 V에서 V와 V의 크로스에서 리얼 넘버 리얼 시스템 리얼 넘버 시스템 R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자, 요게 1바이 스칼라가 되거든요. 요거를 요 스칼라를 풀었으면은 요거는 x의 트랜스포즈고 요거는 y a라는 행렬로 주면 요게 y가 되고 요 행렬은 시메트릭 행렬이 되죠. 그죠? 요것이 실제로 인너 프로덕트의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질을 무리 없이 다 만족해요. 그리고 네 번째 성질도 보면 xx를 해주면 ax1의 제곱 플러스 2c의 x1, x2 플러스 b, x2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요. 이게 0보다 클 조건은 뭐냐면 either x2가 0이거나 아니면 요 x의 x와 x의 내적을 x2의 스퀘어로 나누는 값이 non positive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게 돼요. 이게 2차 식이잖아. 2차 식이니까 판별식이 0,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그러면 언제나 0보다 크게 되죠. 요 두 조건이 뭐라고, 요 두 조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요 행렬에 positive definiteness라고 해요. 양의 정보 행렬. 양, A가 양의 정보 행렬이면 요 조건이 다 만족해요. 그러면 이게 inner product space의 네 가지 조건을, inner product의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벡터 스페이스 R2, 크로스 R2는 요 인너 프로덕트와 함께 이제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만약 요것이 요 인너 프로덕트가 된다면 그러면 인너 프로덕트라면 A는 0보다 크고 AB-C제곱은 0보다 커야만 된다. 이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양의 정보이면 UV의 inner product는 V transpose AU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좀 바꿨지만 real number일 때는 어느 걸 앞에 쓰건 뒤에 쓰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유클리디안 inner product는 여기서 요 행렬 A가 identity 행렬이라는 거예요. 요 identity 행렬은 언제나 대칭 행렬이죠. 그리고 identity 행렬은 요 조건 다 만족하죠. 언제나. identity 행렬은 양 언제나 고유값이 다 1이기 때문에 다 positive이기 때문에 양의 정보예요. 근데 즉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의한 제너럴한 인너 프로덕트의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중간에 낀 행렬이 아이덴티티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요 f 요거는 함수예요. 컨티뉴어스 펑션 0과 1 도메인이 0과 1 사이의 도메인을 갖는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집합에 이 컨티뉴어스 펑션 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함수 이렇게 정의하면 요것이 그 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해. 인너 프로덕트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한 것도 인너 프로덕트가 돼요. 그러고 또 이런 함수도 봅시다. 함수를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0과 1 상에서의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걸 이전에 확인했어요. 그 벡터 스페이스 그 조건 중에서 디퍼런셔블한 펑션들 를 모아놓은 것을 W라고 할 때, 이제 디퍼런셔블한 펑션들이 다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걸 보였죠.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주면, 요것이 또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요. 인너 프로덕트의 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해요. 따라서 저것도 인너 프로덕트의 하나의 이그젬플이 돼요. 즉,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에서 인너 프로덕트를 다양한 걸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concept of this dot product는 extended to the higher dimensional Euclidean space Rn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건 R2, R3에서의 그 예를 봤고 또 그 단순한 예들을 봤지만 이제 일반적인 Rn.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저 인너 프로덕트 정의를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죠. 여기서는 아까는 지금
리얼 R에서 이제 R에서의 R상에서의 벡터 스페이스, R3상에서의 벡터 저기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했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임의의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V상에서의 인너 프로덕트 다음과 같이 정의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실수기 때문에 이게 복소수기 때문에 컨주게이트가 들어가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져요. 자,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리얼만 다루고 있으니까 일단 이전에 여러분들이 컨템포러리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 벡터스 여기 R상에서의 RN상에서의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일단 이제 인너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를 주는 섹션 5.1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너 프로덕트의 정의와 예.